3주 동안에 네. 너무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갈수록 금주사 선생님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이게 애간장을 태우네요. 네. 개수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 나갈 때쯤 이게 딱 항상 이 20만 문턱에서 항상 뭔가 이렇게 걸리는데 요 네. 방송이 나갈 때쯤 돼서 한번 좀 이제, 이제 20만을 넘어서 30만을 향해 가는 이제 경자장 설전이 됐으면 좋겠다. 네. 저희 열린검티에서 특종 보도가 된 이후 야 아마 요 6화 방송이 시작이 네. 되기 때문에 네, 네, 어느 정도 네. 이 공짜들 서전도 많이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 김건희의 그 비위에 관문이 되지 않겠는가 이 특검법이 그렇죠. 그런 얘기가 많은데 오늘 이 방송을 접하시면은 훨씬 더 훨씬 더 김건희를 파헤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온 미래가 없다. 한동훈이야 뭐 이게 악법이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지만 네. 저는 그 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뭐 또 그 당시 뭐 예전에 뭐 막 뭐 대장동 특검 얘기 나왔을 때 감추는 자가 범인이고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특검을 거부해? 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뭐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 아니었겠습니까? 그 특검은 안 된다 뭐 네. 이러고 있는데 아니 한동훈이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쇼핑하듯이 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민주법치 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후보 시절에 네.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재진 네.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다. 네. 그 감추려고. 감추려고. 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오늘 6화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마지막 보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과연 윤석열 당시 검사는 최은순을 먼저 알았을까? 네. 김명신을 먼저 알았을까?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났잖아요. 네. 그런데 김명신이 아니라 네. 최은순을 먼저 알았다. 소름? 네. 오. 그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 자, 네. 미시령 휴게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시령 휴게소 잘 알죠. 네. 지금은 그 미시령에 그 관통하는 터널이 생겨가지고 네네네네. 미시령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옛날 동해 한번 가려면 진짜 마음 크게 먹고 갔잖아요. 그거 다 미시령 지나서 갔죠. 그리고 그럼요. 제가 속초에 살았었어요. 그랬어요? 2년 가까이 직장을 해서 거기서 살았는데 아, 이 눈. 한번 눈 내리면 그거 진짜 지옥인데. 갇히는 거 아닌가, 그냥? 눈이. 오는데 그때가 1월 2일이었어요. 네. 제 친구가 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네. 미시정 넘어서 이제 늦게라도 가서 상가에 가려고 그랬는데 올라가다가 미시정 도로 네. 크게 네. 커브를 트는 그것도 굉장히 또 오르막길이었는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차가 안 간다는 얘기, 뭐 헛바퀴 돈다는 얘기? 헛바퀴 뜬다는 얘기죠. 그 뒤에 또 차들은 또 줄지어 서 있고 그래서 그냥 바로 돌아서 내려왔습니다. 네. 당시에 웬만한 뭐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베테랑들이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 4시간 네. 정도 서울에서 프로 운전자들 외에는 네. 미시정은 정말 버거운 도로 그리고 네. 속초나 강릉을 가려면 꼭 거쳐가야 했던 관문 네. 미시령 휴게소 그 미시령 네. 그런데 이제 이용객이 급감하게 됐던 것이 미시령 터널이 생기면서 그렇습니다. 네. 이용객이 급감했고 2011년에 이제 문을 닫았는데 네. 그 미시령 꼭대기에 올라가면 네. 미시령 휴게소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네. 미시령 네. 휴게소 많이 갔지 아하. 2016년 8월 2일날 완전 철거가 됐는데 네. 그 미시령 휴게소를 운영했던 사람이 바로 최은순 씨 아이고 은순 인마가 있었구나 휴게소 거기 휴게소 밥은 맛있었어요?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밥을 떠나서 일단은 미시령 전망, 전망을 먹는 거죠. 전망을. 미시령은 네. 설악산이에요. 아~ 거기서 동해 바다, 동해 그 속초 시내가 다 아~ 맞아요. 네. 관망이 되던 곳이었어요. 끝내주는 곳에 있었구나. 네. 윤수인들아가 배고 다 팔았어요. 내가 내 기억에 보면은 거기에 뭐 없는 게 없었어요. 뭐 감자 같은 거 말고 쌍화차를 팔아요. 네. 휴게소에서 그럼 커피숍 비슷하게 있으면서 음식점도 있었던 거가. 그렇지, 그렇지. 감자전도 팔고 뭐. 감자전은 당연히 팔겠지만, 네. 오 그래도 네. 아 배고프다 갑자기. 네. 네. 그 미시령 휴게소에 이제 한 명의 이사가 있는데 바로 큰 아들 김진우가 이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아 진우. 네. 당시 그 사람은 대우건설사였었거든요. 오. 그러면서 또 이쪽에 이사로 이거 뭐라고 하죠? 겸직! 겸직! 경업금지 조항. 네. 네. 없었나, 옛날에는? 해당할 리가 없지, 뭐. 분야가 다르니까. 아이고, 네. 그럼 평 직원인가?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또 일을 또 하나 했었는데, 골프재판 매입과 건설업 등을 하는
숨은 산업. 네. 아, 숨은 산업인데 아, 또 감사로도 또 올라가 있어요. 아, 충은. 네네. 충식이 형하고 은순이 누나에서 충은하니까요. 네. 그때 나이가 30살이었는데 네. 세 군데에다 임원으로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야, 그럴 수가 있나? 네. 능력 오. 능력자네. 네. 2001년도에 이제 미시령 이사로 주식회사 미시령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주식회사 미시령 네,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었고요. 이 두 회사의 대표는 모두 최은순이었습니다. 최은순. 네. 주식회사 미시령이 전형적인 가족회사. 예. 큰 아들 김준우 외에 막내 아들 김이 있는데 네. 2001년에 27살이란 나이에 미시령의 감사로. 아, 감사로. 미시령. 어. 그리고 최 씨의 사위 이름이 이제 유병땡 씨인데 네. 그 사람도 현재 거기에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네. 김건희 씨도 그 당시 김명신이었는데 네. 2005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식회사 미시령의 이사로 재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가족회사군요. 역사적인 휴게소였구나. 근데 그게 없어지다니. 5월까지 미시령 터널이 개통되기 전까지 굉장히 호황을 누렸던 그럼. 유일한 휴게소 하나여서 네. 네. 이게 87년도 8월 6일자 경영신문에 따르면 미시령 휴게소의 유통마진이요. 2.3배.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비해서. 네. 미시령 휴게소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각종 물품을 부당하게 비싼 값에 팔고 있는 곳의 하나라고 당시 소비자 보호원에서부터 네. 지목이 받았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 미시령이요. 예. 어떻게 최은순 씨가 운영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게 예. 어디 땅일 것 같아요? 누구 땅일 것 같아요? 최은순 씨가 대표라고 했잖아요. 예. 최은순 씨가 땅일까요? 또 충식이 형인가? 그 설악산인데 그게 이게 강원도 땅이에요. 강원도 땅. 국가 토지입니다. 예예예. 예, 예. 대토를 받았는데 예. 무상으로 받은 겁니다. 아니 대토를 어떻게 무상으로 받아요?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갖고 무려 40년 동안 무상으로 받았어요. 계속 연기 시키고 이건 뭐 네. 명백한 비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 왜 이게 가능했을까? 예. 한번 보자고요. 예. 1996년도에 윤석열 씨가 당시 강릉지청에 건물을 냈습니다. 아하! 네. 강릉지청이면 관할이지, 관할. 아하! 네. 가장 토호 세력으로 돈 많은. 그리고 강릉 지역구 권성동이 네. 아니야, 권성동이. 네. 권성동인데 네. 토호 세력으로 유명한 두 명의 사장이 있는데 네. 한 명이 황 사장. 황 사장. 아, 그 황 사장.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방금. 네. 황 사장 그 아들이 네. 저기 누구야, 그. 같이 이모. 우리 저희 이모라고 불려서 같이 아크로비스트에 살았던. 네. 네. 또 한 명이 우 사장. 아, 황사들이 다 저 인수위 때, 네. 인수위 때 나왔던 네. 이름들이야. 그럼요, 그럼요. 그 강릉의 토 전기 설비 업체 대표가 바로 우사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예. 이 사람의 아들이 예. 초기에 용산 대통령 시대 사회수석실 행정위원으로 근무해서 네.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문제가 됐죠. 그 사람이 양정철 운전기사 맞지 않았어요? 너무 잘하죠. 예. 그 다음에 그 황 사장. 뭐 이름은 예. 아까 얘기했 황하영. 예, 황하영. 예. 동부산업 대표였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의 아들도 역시 대통령 시대 수행비서로 그랬죠. 근무를 했던 예.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아크로비스타에 있을 때부터 계속 김건희 측근으로 알려졌던 사람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했었던 윤봉길 기념관에 그. 어떻게 역 윤봉길 기념을 빌릴지를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죠. 네. 막 그만뒀을 때 네. 바로 그 옆에서 예. 천안한 모자와 티셔츠 입고 갔던 옆에 있던 젊은 청년. 아하. 그 청년이 바로 황하영. 아이고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 그럼요. 예. 이모라고 부르는 김건희를. 네. 미시령 휴게소는 강원도 고성군 원암리 산다스 1-1번지예요. 그렇죠.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은 해당 토지는 강원도가 1988년에 매입을 합니다. 네. 강원도 소유지의 주식회사 미시령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 체납하는 대신에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형태로 운영이 된 겁니다. 아~ 이를 두고 과거 강원도 의회에서 일종의 특혜 의혹을 몇 번에 제기를 했는데 한 번도 문제도 없이 무려 30년, 40년 무상 임대식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아니 그 산이 설악산이에요, 설악산. 게다가 아까 뭐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아주 뷰가 아름다운 네. 대충 그냥 커피 한 잔을 따따블로 팔아도 어휴 여기 경치값이지 하는 거기라는데 나 속초 왔다 할 때 인증하는 곳이 미시령이었다니까. 아 그러니까는 네. 그런 곳을 그냥 어휴 어떻게 그렇게 수완도 좋지 우리 은순이 누나는 진짜 어휴 이게 다 이제 결국 윤석열 도움으로 네. 쓸 것이다. 네네. 아. 윤과 황과 우 어떤 뭐 이제 그 권력을 가진 검사와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토 세력들이 같이 뭔가 연합을 구성해갖고 뭔가 이제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SIND 얘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IND. 충운산업이 ESIND로 바뀐 건가요? 원래 아니면? 처음에는 방주산업이었어요. 아, 원래 방주산업. 네, 네, 네. 아, 방주. 그러니까 충운과는 또 별도로. 이게 2001년 5월에 이제 최은수 씨가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제리 소재에다가 공장 토지 약 10필지 정도를 이제 건물 등을 경매를 통해서 네. 무려 30억 1천만 원에 매입을 합니다. 그 대박났죠, 그 땅도. 네. 이게 국책 사업으로 추진됐던 아산 신도시 사업 1단계 개발 지역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게 2002년 7월에 철도청이 복선화 전철 사업을 위해서 최씨 소유 토지 중에서 세 필지를 매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달 뒤에 건설교통부가 장제리 등 지역을 택지 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 고시를 하고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최 씨는 토지 보상금을 받는데 얼마를 받는 줄 아십니까? 아까 30억 1천만 원에 매입을 했다고 했죠. 10필지. 예. 그중에서 3필지가 이제 매입을 한 거예요. 예. 국가에서. 예. 보상금이 무려 132억. 어마어마하죠. 배방이면 혹시 저 KTX 노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아. 돈 먹고 돈 먹게 한 거예요. 자, 예.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원래 그 지역에 어떤 그런 개발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땅을 사야 될 이유가 없는 동네였는데 그렇지. 그걸 은행 대출까지 받으면서 질러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실제 질렀어. 그러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복권을 뭐 긁는데 그 로또를 긁는데 마치 어떤 번호가 나올지 알고 쓰는 것 같은 거 거의 그런 수준으로 그냥 질러버린 거기 때문에 왜 저 땅을 근데 그게 130억 원이라고 하는 캐시로 캐시로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가능할지 이 뒤에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예. 그 당시 최은수 씨라는 이 여성 한 분이 예. 과연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이게 저희 예능공감TV가 주목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그... 네. 그 검사, 네. 그 중수부에 있는 검사를 할지라도 자기가 네. 무슨 뭐 이런저런 수사를 받거나 그럴 때 디펜스 용도로나 사실 네. 필요하지 이런 개발 정보를 검사를 통해서 얻기란 쉽지 않을 텐데 네. 네. 역시 출시기형의 힘입니까? 그렇죠. 네. 아. 점점점 저희가 아마 이 방송은 가문 갈수록 이제 네. 김충식의 그림자가 김충식 헌정방송 겁니다. 네. 김충식 헌정방송. 네. 한테 이명도 헌정방송을 하는 분이 네. 김충식이 헌정방송이 되다니. 네. 그 방주산업이 이제 충운산업으로 충운산업이 네. 결국 ESIND. ESIND는 은순. 은순 네. IND. 네. 그런데 이 시행사로 이제 여기가 일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양평 공원지구 개발 사업을 합니다. 양평군이 사업기간을 부당하게 연장을 해줘요. 아, 그랬죠. 그래서 800여 원의 분양 실적을 거뒀는데 네. 개발 부담금이 빵원, 빵원, 네,를 부과해서 특혜 의혹을 이제 받았던 바가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공무원들과 짜지 않았느냐. 그렇지. 그래서 최 씨의 장남인 김진우 씨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렇죠. 기소가 돼가지고. 네. 네. 그리고 2017년 2월에 사업 목적에 노인 요양 시설업을 추가합니다. 네. 계속해서 ESIND가 그래서 본사를 온 요양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 네. 그 뉴월드 호텔이. 네. 네. 그 주소지는 과거 뉴월드 호텔 그 자리죠. 네. 그런데 저희가 몇 번 가서 방문을 해봤거든요. 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소지는 거기 했는데. 그냥, 되는 거야? 그냥 요양원이에요. 가서 봤는데. 요양원 일하고 있습니다. 네, 요양원 일을. 네. 그 옆에 뭐, 텃밭 같은 거 하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최은순 씨가 이제 보석으로 나와서 원래 저쪽 그, 뭐 그 일대에만 있어야 되는데 저쪽 송파 왔다 갔다 그래서 저희가 뻗치게 하면서 이제 봤는데. 그렇지. 그냥 거기 뭐 텃밭도 있고, 뭐 거기 뭐 무슨 뭐 보석은 예. 주거지 제한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예. 있죠. 근데 그걸 뭐 나중에 또 판사가 또 그 주거지 그 제한을 도리어 이쪽에서 저쪽 송파로 바꿔줘갖고 특히 의혹이 났죠. 아, 이거 정말 엿 같습니다. 이제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다. 모든 예. 것이다. 최은순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근데 주식회사 ESIND의 대표가 최은순이었는데 장남 김진우로 이름이 바뀝니다. 네. 2014년 11월 대표로 취임을 했는데, 현재까지. 예, 김진우가 대표로 되어 있고요. 그 당시 대표를 역임했던 최은순 씨는 현재까지 이사로 이름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5년부터 감사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 막내 아들 김도 현재 이사로 되어 있고요. 김건희 씨가 주식해서 코바나 콘텐츠 대표로 나선 것이 2009년 9월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최은순 씨 이름도 주식해서 코바나 콘텐츠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 나타납니다. 네. 최 씨가 김 여사가 대표로 취임한 2009년 9월부터 그 코바나 콘텐츠의 감사로 또 등재가 되어 있는. 그렇죠. 전형적인 가족회사인 거예요. 네. 2012년 12월부터 3년 동안 최은순 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됐는데 그 코바나 콘텐츠에 네.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가 주식해서 코바나 콘텐츠에 또 이사로 취임을 네, 네, 네. 하고요.
현재 등기부조상의 코바나 컨텐츠의 임원은 딱 한 명만 남아있습니다. 네. 김진우만 남아있습니다. 김진우만. 어. 유일하게 김건희가 네. 어, 두려워한다는. 네. 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격한가 봐요. 그래서 어, 유, 네, 유, 뭐 어릴 때 몇 대 맞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튼 네. 유일하게 오빠는 무서워합니다. 윤석열이도 무서워하지 않는 윤석열은 김건희가. 거의 무슨 뭐 이렇게 밑에 얘를 깔고 이렇게 무슨 깔어 뭐 그 정도 수준인데 네. 유일하게 오빠 아 이거 예 무서워합니다. 김진우. 오. 근데 이들이 얼만큼 많은 일들을 벌였었을까? 땅도 많이 사대고. 네. 그러면 진짜 엄청난 부를 누렸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들이 그런 부를 누리면서 굉장히 많은 세금이 발생했겠죠. 아 네. 그럼요. 세금을 안 냅니다. 버텨요. 어, 어떻게 세금을 냈는지? 아~ 세금도 안 내고 버텨요. 그런데 이게 다 나중에 유한무야 되는데요. 이거 한번 에? 읽어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1974년 이후에 김건희 일가가 거주 혹은 소유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144부를 확인을 해보면요. 국세청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이 세금 체납과 과징금 미납 등의 이유로 무려 42회나 압류를 통보한 사실. 야, 42회. 대단하다. 누구는 뭐 인생에 한 번도 뭐 압류 당할까 말까 하는데 네. 42회. 서울 강동구 송파구 건물을 비롯해서 경기 양평군 병산리, 남양주시 금남리, 강원 동해시, 충남 당진 등 토지가 다 압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거를 네. 압류를 받으면 보통은 내는데 참 대단하네 그래도. 근데 이 압류 42건 중에서 14건은 세금을 내지 않고 끝까지 설정돼서 압류가 된 적도 있었고 9건은 지방세 체납, 5건은 국세를 체납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장기적이고 네. 그렇게 체납을 한 거지요. 야, 그 노하우 좀 나는 윤석열 엑스파일 때문에 9천만 원이나 세금 냈는데 씨. 결국은 나중에 이제 말소가 다 되는데 네? 총 5,710일까지 버틴 겁니다. 어, 그래요? 네. 야, 그거 정말 대단한 인내심이에요. 5,710년이 넘어가는 그건 네. 거의 배째라인데 보통은 배를 짠다 하더라도 그렇게 압류 통보가 날라오면 겁을 먹거든요? 그렇지. 겁먹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이 호연지기는 진짜 은순이 누나는 정말 짱인 거예요. 교통딱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범칙금만 날라가도 솔직히 이거 안 되면 나중에 그냥 뭐 될까봐 그냥 할 텐데. 와, 정말. 김건희 씨가 체납한 것도 4건이야 되고. 최원수 씨가 체납한 건 10건. 예. 모녀가 세금을 내지 않아서 부동산이 압류되고도 납부를 미뤄온 시간이 도합 15년. 아. 235일. 가풍이네, 가풍. 아유, 안홍부 청장님 이런 거. 잡으셔야지 뭐십니까? 국민연금도 네. 체납하고요. 뭐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김건희는 뭐 그렇게 재산이 많아도 건강보험을 7만 원밖에 안 냈다라는 뭐 기사도 본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수십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아, 그럼요. 뭐 하, 정말. 자, 이제 김출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김출신으로 또 이제 네. 본격적으로 김출신 얘기를 합니다. 네. 김출신 씨가 1939년에 출생을 했는데 본인 말로는 네. 일본 나고야에서 출생을 했다고 해요. 나고야. 그래서 뭐 한국식으로 대판이라고 하는데 네. 대판은 오사카인데? 오사카죠? 네, 오사 네. 그 대판 한자를 쓰면 그게 오사카예요. 1941년 대판에서 태어난 네. MB. 아 그러네. MB. 대판에서 태어난 MB. 네. 어, 비슷하네. 본인은 나고야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왜 대판으로 쓴지 모르겠어요. 네. 9살 때 한국으로 전가족이 이주를 했고 정남 보성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요. 네. 본인은 안보 교육 강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무공훈장 동백장을 수여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기도 합니다. 97년에 김대중 대통령 권유로 일본으로 이주를 해서 3년간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 도자기를 이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도자기. 2002년도에 초대 송파문화원장을 역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호를 불리기 시작한 낙천. 낙천 선생. 즐길 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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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낙천. 정말 낙천적이다, 진짜. 예. 네. 그리고 2014년도에 한국예술인 총연합회에서 도예 부분 그랜드마스터. 오, 그랜드마스터. 선임명인. 오, 야. 을 받았다. 이렇게 예. 얘기가 되어 있고요. 요, 최순 나이에. 네. 최순 나이에. 오. 저희가 현재 실제로 확인을 해봤는데. 예. 사단법인이 있어요. 네. 나라사랑 무궁화봉사회라는. 나라사랑 무궁화봉사회? 거기에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상당히 좀 관치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지만. 네. 그리고 또 사단법인이 또 하나 있는데, 네. 사단법인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정말. 그 홍보대사가 네. 그 태진아 씨라고. 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비영리 단체가 뭘 수주를 해가지고 저희가 열린공원 TV에서 네. 추적해서 보도를 비영리 단체인데 그러니까는 사단법이나 그리고 양평 모처에다가 명인샘 갤러리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어요. 명인샘 갤러리. 갤러리. 네. 문제는 진짜 갤러리인가요? 예, 가보니까 네. 뭐 별별 뭐 그림도 팔아요, 진짜? 그림도 팔고 도자기도 팔고 별거 다 팔고 있어요. 아~ 네.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 찾아오는 사람들, 예방하는 사람들 접대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네. 보여져 있습니다. 아~ 명인샘 갤러리 줄이 끊기잖아요. 네. 아~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취재를 해봤는데 한 번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안 찾아온 적이 없어요. 계속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충식이 형은 그 명인샘 갤러리에서 누군가를 항상 만나고 있었다. 그렇죠. 아하. 그리고 그 근방에다가 어마어마한 김충식 문화동산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 김충식, 아, 문화동산. 김충식 문화동산. 아, 못 사는 걸고? 예. 돈 이런 걸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예, 허경영도 아니고. 야. 김충식 문화 갤러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 그 땅이 양평군 땅이거든요. 예. 그 양평군에서 그걸 대토를 해준답니다. 아, 대토를? 또? 또 무료 대토입니까? 네. 아, 이게 무슨 미시령 중에서도 아니고. 형님, 우리가 저 충식 형 이름을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예. 김충식 무슨 뭐 동산을 만들어도 그 유명한 충식 형이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벙커원 교회 좀 대토 좀 해줘. 하여튼 뭐 이분들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만남이 많이 이루어져요. 아, 교회? 네. 아니 가서 저기 명인샘 갤러리에 네. 그 이렇게 도자기 하나 들고 도자기만 가져가면 안 돼요. 그 안에 네.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면담 한번 청하셔야겠네. 그러니까 그 마치 성경을 딱 떼면은 그렇지. 거기 이제 아 그렇지 그렇지 구멍이 그렇지, 나서 그렇지, 거기. 그렇지.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부친인 김광섭 씨가 사년계 공무원을 하면서 모 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네네. 근데 그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맺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충식 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 청소년 돕기 봉사활동을 함께 하다가 알게 됐다고 하고요. 양측 가족끼리도 이제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그 이 김명신 일가가 그 명성교회 다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명인도. 아, 그래요? 아 명성교회? 아니, 확인은 안 됐어. 확인은 안 됐어. 아니 뭐 썰이 있었어. 뭐 아니 뭐 구약도 다 외우시는 분이면 명성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얘기도 있어. 그 김명신이 여호와의 증인 그쪽과 뭐 연관이 네, 맞아요. 그건 제가 일본 팀에서도 예. 김명신은 네. 종교 통합의 아이콘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무속과 아이콘. 기독교, 네. 기독교에서도 또 뭐 일단은 이단으로 보이는데 여호와의 증인 뭐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네. 그동안 우리는 계속 그냥 이런저런 설만 들었잖아요. 네. 저희가 6개월 동안 취재를 하면서 네. 김충식 씨의 집에 들락거리는 도인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도인들? 도인이라고 도인들. 하면 수염들이 아~ 혹시 천공도 있었습니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나중에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네.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너무 자주 들락거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염 기르고 머리 허염은 네. 구분이 안 가자. 머리도 묘사들고 무슨 옷을 입으면 모르지. 아, 그러니까 그렇죠. 김건희 씨가 왜 그런 사람들하고 자주 어울렸을지 이게 다 김충식 씨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도사들과 뭐 돌을 논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있죠. 영감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고 제가. 김충식 씨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회사 미슬영. 네. 미슬영. 거기에 또 10년간 이사를 맡기도 했었고요. 거기에 무슨 도예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기억이 나.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 두 분이 최원순 씨하고 같이 NC4 아시아라는 소프트웨어 사업체도 함께 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또 이사로 재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NC4 아시아라는 이 이름이 나중에 명인동산으로 이름을 바꿔요. 명인동산. 갑자기 또 갑자기 화바뀌네 했더 명인동산의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김충식. 모든 길은 충식형으로 통한다. 당초 사업 목적은 뭐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라고 해놓고는 국내외 문화 콘텐츠 교류 사업으로 변경을 합니다. 문화 예술 사업체로서 성격이 바뀐 건데 바로 여기서. 이른바 문화 기금들이 조금씩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렇지. 네. 대한민국의 문화 기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1조가 있어요. 1조 원. 아, 돈 따라가는 거구나. 네. 경향신문에서도 서울지검 동부지청 소년소녀 선도위원회 회원으로 김충식 씨가 활동했다고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때가 양
검사가 있을 때인데 그 동부지검에. 네. 그래서 김 원장의 인맥이 이 검사들, 법적인 네. 의사들과 상당히 많이 맺어졌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 판단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예전에 그 고 백운복 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으로 탄원서를 통해서 자기가 검찰 쪽 인맥 10명 정도를 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검을국 검사가 있었는데 검을국 검사 출신으로서 지검장을 거쳐서 헌법재판관까지 역임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주식회사 미수령 탈세 혐의 등으로 피내세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내가 이 헌법재판관 출신의 지검장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했더니만 그 사람이 나를 빼줬다. 아~ 이런 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거야, 아마. 자랑스럽게. 예, 예. 아무튼 문제는 계속해서 이 김충추 씨가 김건 씨 일가와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서 말씀드렸던 그 충은산업 관련된 일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교양문화원장을 했었는데 200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대표를 하면서 이 진행을 했던 게 충은산업이었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만났던 검사들을 가장 많이 인맥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그 검사들 중에 몇몇을 저희가 최근에 이미 이제 변호사들로 개업되어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을 만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 사실이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최은순 씨가 가장 갖고 있었던 인맥이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이 동해시에 있는 유지들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삼부토건 관련돼서 공사를 매주를 받아서 운영하던 곳이 바로 동부산업정비의 황 사장. 양평에 있는 이제 모텔, 러브 모텔을 만들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때 그 일을 해결해 준 사람이 네. 바로 홍만표 검사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홍만표 검사의 그 행위를 보고 예. 검사의 위대함을 알게 된 거예요. 검사가 짱이다.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최은수 씨가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양평 조은행장이었습니다. 그 양평 조은행장한테 붙어서 주변에 힘센 검사들 좀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막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근데 검사를 소개하려면은 그 양평에 있는 그 지점장은 네. 이 사람을 통화해야 돼 네. 라고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조남욱 회장. 아 네. 조남욱이 이제 네. 검찰 쪽의 그 인맥이 네. 짱짱하다. 알다시피 아. 조남욱 회장은 서울법대 출신이고 네. 충남 지역에 있는 검사들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이었죠. 나중에 삼부토건 자체가 결국은 다 서울대 출신의 정관들로 고문단을 만들어 갖고서 뭐 한참 막 저는 궁금한 게 조남욱과 이낙연입니다. 이낙연도 서울법대 출신 아니야. 그 얘기는 가수록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아마 놀랄 일들이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 아~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조남욱을 알게 되면서 네. 조남욱과 김치우식과 이 최원순이 세 네. 명이서 계속 자주 놀러 다니면서 골프도 치고 했던 거예요. 주로 어디로 가냐면 동해로 갑니다. 아~ 동해로 가서 만나면은 거기서 접대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두 명의 사장. 황 사장, 우 사장. 예. 거기에 예. 누가 두 명이 또 낍니다. 네. 무정. 바로 무정 스님이 낍니다. 무정 브로스. 이제와 생각해도. 네. 스님의 소개로 네. 또 누가 한 명 낍니까? 윤석열 검사가 낍니다. 나는 알겠지. 그 소개한? 네. 네. 내가 부가가치 많이 내서 병신이 엄마가 업그레이드 됐어. 아, 그래도 원장님 만나갖고 내가 또 부가가치를 많이 내서 조금 내가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생각으로 서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그 여섯 명 이 한 예. 팀이 돼서 늘 골프를 치고 라운딩도 하고 만났다고 맛있기도 합니다. 하고 열린공감 TV 아니고서 어디서 이런 얘기 듣습니까? 다음 회에는 예. 더 놀라운 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요? 네. 오, 궁금하시죠? 예. 그 다음에는 바로 다음 주. 예. 끝.